투비아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의 동훈 재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보여요 한번. 지금 보이시죠? 이게 보시면은 그거 있잖아요. 최첨단 오, 360도 와, VR이구나.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지금 경치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고 있을텐데 지금 이렇게 이 녹색 지대가 펼쳐진 이곳은 어디죠? 여러분, 네, 여기야. 네, 여기는 서울숲이고요. 서울숲! 지금 서울숲이 이렇게 쫙 깔려있는 여기는 바로 성수동입니다. 성수동! 저희가 이제 어쩌다 마주친 골목에서 만난 어쩌다 마주친 골목에서 마주친 아이돌. 어쩌다 골목에서 마주친 그 아이돌! 그 컨셉으로 네. 지금 성수동에 와있는데 지금 약간 VR로 최첨단 아닙니까? 네. 최첨단으로 이렇게 VR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이제 성수동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와우. 굉장히 지금 설레요. 설레요? 아, 왜냐면 지금 이 시간에 네. 골목 아 이런 아니 골목이래 이런 골목 나온 적 있어요? 없죠. 이 시간에 자야지. 저희가 지금 현재 시각 이제 곧 8시? 8시야? 곧? 아 진짜 그밖에 안 됐어? 곧 8시 8시 지금 현재 시각 8시인데 이 시간에 저는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이렇게 헤어메이크업을 하고 이렇게 공원에 와가지고 산책을 해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기분이 어때요? 어? 타는 냄새나? 피톤치드. 아 피톤치드 피톤치즈 말고 피톤치즈 네. 여기 어디로 가야 돼? 일로 가시죠 일단. 아 그래요? 네. 아침이라서 뭔가 좀 그 목이 살짝 잠기긴 했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거 해야죠. 흡기. 마! 네, 그래서 마음은 마오. 여기 분수대네. 이거 위험해 위험해. 이러고 나만 빠지고. 나만 분수 따위 무섭지 않다. 위험해. 자. 아 근데 이렇게 이 시간에 근데 그래도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 아 그죠. 왜냐면은 저희만. 직업의 특수상 저희만 지금 이러고 있는 건 저희만 이 시간에 잠을 자지. 아 그런가? 오늘 평일이에요. 원래 오늘 다 출근하시는. 아 출근을 하지 이 시간에 산책을 하진 않죠. 이제 아 아침 운동 조깅. 조깅 그리고 이제 출근을 안 하셔도 될 그럴 상황이실 때는 건강을 위해 이 상쾌하자. 지금 봐봐 여기 이쁜 거 안 돌려도 보일 텐데 얼마나 이쁩니까? 그리고 근데 오른편에는 조각공원이. 두 손을 마주잡고.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 아 이건가? 비슷했어요. 아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이걸 성수동 골목을 소개해드리려고 여기를 왔지만은 이렇게 아침에 좋은 공기 마시면서 이렇게 산책하는 것도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프레쉬해. 좋아요. 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여러분이래 형? 이게 아직 이거 네. 중독이에요. 네 맞아. 카메라나 뭐가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돼. 근데 여기가 이 뭐랄까 성수, 성동구, 이제 광진구 이제 뭐 등등 굉장히 이 곳에 왜요? 뭐 있어요? 아 뭔가 여기 옛날에 약간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네. 소풍 가잖아. 네. 소풍 이런 데서 약간 도시락. 아 그죠 그죠. 돗자리 깔아놓고 돗자리 필수 은색 돗자리. 근데 아 여기가 이 서울숲이 그 뉴욕의 센트럴파크 있죠? 센트럴파크 있죠? 네 가봤죠? 굉장히... 우리 가보지 않았어? 가봤었나? 가봤어 우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근데 뉴욕의 센트럴파크가 있으면 한국에는 서울숲이 있다고 또. 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뉴요커들이 아침에 모닝커피 신문 딱 들고 뉴욕타임스 들고 아 신문 신문 들고 커피 마시는 것처럼 저희도 이제 그 성수동 골목골목에 있는 카페에 찾아가서 좀 약간 서울러 이제 우리 서울러니 아, 서울러의 서울러. 느낌으로 약간 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좋지 않을까. 아 그죠. 뉴욕에 센트럴파크가 있다면은 서울에는 서울숲이 있죠. 그죠. 아 성수동 서울숲엔 서울숲이 있죠. 여기 되게 계곡 같고 예쁘다. 좋네요. 이런 걸 언제 어디서 이렇게 만끽해 보겠습니까? 아니 제가 좀 이런 거 좀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죠, 그죠. 다 여기 나오니까 이런 걸 만끽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좀 이렇게 자연 이렇게 계곡이나 이렇게
풀 많은데 오면은 네. 풀 냄새 맡는 것도 좋고 나는 그럼 마음이 진짜 안정이 돼. 우리가 진짜 약간 맨날 이렇게 차에 있고 그죠 그죠 스케줄 하고 이렇게 연습실 안무실에 연습실에만 있고 이렇게 이러면은 감성이 많이 죽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랬는데 한번 오면은 감성이 다이아 감성을 조금씩 이렇게 되찾고 맞아요. 공원을 이렇게 걸으니까 되게 차분해진다 사람. 그게 이런 녹색 식물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는데 녹색 지대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물들을 보고 저희가 여유롭게 걷잖아요. 저 조성모 선배님인 줄 알았어요. 깨물어주고 싶어. 와 이런 거 찍어야지 이런 거 너무 이쁘잖아요. 예쁘다. 여기 그 늪지 프레리 개구리 같은 뷰티풀 양서류들이 살 것 같은 강아지야. 포유류인가? 개구리 포유류인가요? 개구리 포유류죠. 포유류. 자 지금 왼쪽으로는 숲속 놀이터, 직진은 바람의 언덕. 오야 저기 이쁘다 다리. 저 다리로 한번 가볼까요? 다리로 지나가 볼까? 행선지 제가 위치 파.. 뭐 신기한 거 있어요? 아 개미가 참 오랜만에 보네. 개미를. 개미? 이렇게 네. 서울에 있으니까 이렇게 자연을 많이 못 보잖아. 그죠. 이런 되게 옛날에 보던 것들을 볼 기회가 많이 있어. 아 보잖아요. 빌딩숲. 어? 빌딩숲이요. 이게 뭐야? 빌딩숲. 저희 항상 빌딩숲에 쌓여 있잖아요. 그래요? 빌딩숲. 아 빌딩숲. 네. 아, 이해력이 딸리죠. 지금 내가 봤을 때 현기증 왔어 지금. 현기증이 왔어요 지금. 네. 배고파서 현기증 왔어. 근데 오늘은 진짜 이런 나무들에 둘러싸인 이런 거리를 걸으니까 굉장히 해피해피합니다. 저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되게 여유가 진짜 뒤진지고. 그럼 우리 좀 여유롭게 걸어볼까 이렇게. 여유롭게 걸어. 아 좋네요. 하늘도 맑고 빨리 가을이 왔으면 좋겠어요. 나 가을이 왔으면. 그거 있잖아요. 천고마비의 계절.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아니요. 네, 저도 몰라서 물어봤어요. 네, 저도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천고마비. 네. 하늘천. 하늘천, 높을 고. 마비. 안일비. 아니야, 그 하늘천, 높을 고. 하늘이 높을수록 마비. 말맞잖아 아닐 거 아니야, 그치? 솔직히. 이야, 진짜 예쁘다. 아, 여기가 이렇게 좋구나. 너무 좋은데? 자, 형이 말한 그 꽃다리 한번 건너보자. 꽃다리 건너보자. 네. 소금쟁이다. 야, 소금쟁이 너 알아? 알죠. 소금쟁이 어떻게 몰라요. 저 형이랑 같은 세대예요. 소금쟁이 어렸을 때는 그 비 오면은 그 물 엉덩이에 맞아. 엄청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안 보이는데, 와. 이런 습지에, 이런 약간 연못, 호수, 이런 데 많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 좀 그 뭐지? 뭐가 변했대요. 기후변화가 좀 생겼대요. 되게 엄청 습해지고 그래가지고 바퀴벌레나 이런 곤충들이 네. 살기 좋은 나라가 됐다고 하더라고. 그래요? 난 또 뭐 사라졌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 아, 예. 더 살기 더 침풍시키는 그런 온도 기후변화가 됐대지. 쉽지 않네요. 저희가 그래서 쉽지 않았어. 예. 그래서 솔직히 저도 그거 있어요. 저 요즘에 되도록이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안 쓰려고 텀블러 맨날 가지고 다니고 커피도 거기다 마시고. 제가 얼마 전에 그 김혜수 선배님 그거 읽었거든요. 한 명이라도 먼저 시작하면 그게 점점 바뀔 거라고. 그래서 선배님은 이제 스태프분들까지 다 그냥 텀블러들 그냥 되게 멋있었어요 그게. 그래서 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집에 텀블러가 있기는 한데 잘 못 쓰.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마시고 싶을 때가 가끔 있으니까. 커피를 뭐 맨날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도 그래서 물이나 이런 거 그냥 항상 담아 다니면서 하고 있긴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이런 풍경을 평생 봐야죠. 나중에 막 온도 올라가고 기후 올라가서 막 이런 거 못 보고 그러면 너무 아쉽잖아요. 와, 이거 너무 예쁘다. 그렇잖아요. 아, 여기구나. 와. 근데 여기가 원래 그 주택거리잖아. 맞아요. 근데 원래는 여기 진짜 다 그냥 단독주택거리였대. 지금 유명한 데가 성수동 224, 246가.
성수일길 246가였나? 246길? 성수일로 성수일로 246길. 어. 일로 246길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다 카페야 이거 다. 어, 근데 이렇게 주택을 카페로 꾸며놓은 게 진짜 예쁘다. 고엔조 무슨 뜻일까요? 골목 상권이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 근데 이렇게 진짜 집을 이렇게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근데 어, 너무 예쁜데? 여기가 진짜 엄청 핫하대요. 어디요? 여기 그냥 이 거리 자체가. 아, 아니, 이쁘다. 근데 오고 싶게 만든다. 네. 이 그냥 일반 그냥 평범한 골목 같은 걸 되게 예쁘게 꾸며놨네. 무섭지 않게. 맞아. 집 자체를 이제 상가 느낌으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아주 사람들이 많이 찾게끔. 되게 약간 낫네 확실히. 여기? 저 여기 앉았지. 오늘 의상 컨셉과 알맞은 느낌으로 호떡 냄새 나는데? 아, 맛있겠다.